금성 최 6과고요. 고등학교 1학년 6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얘기하고 있네요. start라고 해서 시작해라 라는 타동사가 나왔고요. start의 목적어로 ing가 나왔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해라 라고 하고 있고 outside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또 box가 나왔죠. 그래서 box 바깥으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박스 바깥으로 생각하는 걸 시작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좀, 그치? 약간 좀 틀을 깨고, 뭐 이렇게 좀 생각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what word in the English language is always spelled correctly?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물음표긴 해서 주어 동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는데, 여기에서는 의문사, 요 what word라고 하는 놈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죠? 어디에 있어서의 어떤 단어? 영어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자 동사가 be spelled예요. 즉 BPP 수동태죠. 그죠? 그럼 spell 되어지느냐야? always 항상 어떻게 incorrectly니까 틀리게. 올바르지 않게 어떻게 항상 올바르지 않게 스펠 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if 만약에 long and difficult words come to mind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길고 difficult 어려운 단어들이 come to mind 온다라는 거야. to 어디에? mind 마음속에 온다는 거. 즉 떠오른다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런다면은 take 하라는 거야. 취하라는 거야. 뭐를? another guess를 한번 취해보래요. guess라고 하는 거는 추측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는 추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추측을 하나 해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any ideas? 다른 생각들 없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the answer, 답은요. the word, 단어라는 거지. 어떤 단어? incorrectly라는 단어 그 자체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거의 말장난 수준이죠. 장난치나? 그죠? 참 어이가 없네. 그죠? 자, 가봅시다. 자, although. although의 뜻은 뭐예요?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주어와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seem to 부정사 뭐뭐일지라도 비동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즉,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seem to 부정사라고 하는 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가 칠판 글씨는 좀 이쁜데 나름 여기서 쓰면 글씨가 좀 지랄 같은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것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인 것처럼 보여. 뭐인 것처럼 보냐면 이 비동사의 보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넌센스 퀴즈, 넌센스 질문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대열 비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구조죠. 그러면 대열 비동사 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응? 이런 게 중요해, 이런 게. 자, 유도부사 대열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 몇 형식일 것 같아? 대열은 부사야. 형식 없어. 그지? 1형식이지. 맞아. 얘 1형식이야. 그럼 비동사가 1형식이다. 그럼 비동사의 1형식일 때 뜻이 뭘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다? 자, 봐봐. He is in the house.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그는 집에 있다라고 해석하지. 잘 생각해보자. 자, 주어 뭐야? 동사는? 전치사랑 목적어 이렇게 들어간 거지. 얘 몇 형식이야? 얘 1형식이지. 비동사에서 어떻게 했어 방금? 그는? 집 안에? 있다야.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존재하다,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1형식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돼. 나는 이런 거 다 가르쳐요. 그래서 내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봐봐. 얘 해석 안 한다 그랬고 주어 비동사만 나왔지. 얘 해석 어떻게 한다고? 주어가? 응,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대열 비동사 주어를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뭐하니까 더 많은 게 있다는 거지.
자, 머치가 뭐를 꾸며줍니다. 그지? 그럼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놈은 다섯 가지가 있어. 뭐 있는지 혹시 알아요? 모르면은 써봅시다. 자, 이렇게 쓰세요. 비교급 수식 연락 이쁜 스머프 이렇게 해놓읍시다. 연락 이쁜 스머프. 스머프 뭔지 알아요? 랄랄랄랄랄랄라 파란색 그 있지. 아직까진 그거 다 알고 있어서 좋아. 자, 연락가 뭐냐면은 자, 이거 쓰세요. A lot. 그 다음에 이쁜은 even. 스는 still. 머는 much. 이렇게. 그 다음에 푸는 여기 위에다 쓸게요. far. 이런 놈들이 비교급을 꾸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much라는 놈이 온 겁니다. 모두 가능하다. a lot, even, still, far. 이런 놈들 다 가능한 거야. 연락 이쁜 스머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거는 이런 넌센스 퀴즈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There is more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고? More가 있다는 거지. 그럼 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야. 그지? 멋지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 To it, 이것에는. 이것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더라고 했으니까 비교급이니까 than 들어가면서 뭐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야? 눈을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 즉 뭐라는 뜻이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비교급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여기에 생략된 주어가 요 more이기 때문이거든? 이거는 비교급을 좀 더 자세히 하게 되면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지? 왜 주어가 생략이 됐는지는 한번 잘 고민을 해봐요. 이거를 왜 주어가 생략이 됐는지를 고민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검색을 은재 쌤 검색을 하세요. 여기 영상 올라갈 거거든. 복습할 때도 이걸 해야 돼. 은재 쌤을 검색하면은 제가 나와요. 제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강의들이 있거든. 그 강의들 중에 비교급 파트를 조금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은 거기서 조금은 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좀 해줄게.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눈에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여기에는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문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외우세요. 외우려고 한다면. 난 이제 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만약에 외워야 된다면 이런 문장들은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The way,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소리는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approach, 다가간다라는 거야. appro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approach to 이러한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목적어 받고 이 question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도하는, 도달하는 그러한 방식은 shows, 보여줍니다지. 뭘 보여줘요? 대디아의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 They, 그들이요. tend to 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tend to 부정사 써주세요. 모르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inside the box니까 아까 제목과는 좀 다른 얘기네. 즉, 상자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문장에서 여기에 콤마가 찍힙니다. 그지? 콤마 찍고 위치다. 그럼 얘는 우리가 배운 용법 중에 무슨 용법 있어요? 콤마 찍고 위치? 몰라도 돼. 지금 알려줄게. 어렴풋이 배웠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 자, 다 필요 없고 그냥 해석만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배워봅시다. 자, 해석. 자, which 다음에 지금 동사가 바로 나왔지. 그럼 얘는 뭘까?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뭘까? 동사 앞에 있는 거는 뭐야? 주어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주어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그것은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동사가 나왔다. 위치, 컴마 찍고 위치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다. 그럼 간단하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목적어겠으니까. 그지? 근데 얘는 주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러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자, mean의 목적어 ing를 받게 되면은 의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투부정사 받으면은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것도 지금 제가 공간이 없으니까 안 쓰겠는데 mean 투부정사는 의도하다. mean ing는 의미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달라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 근데 어쨌든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그런데 그것은이라고 하는 놈이 지칭하는 게 뭘까? 내 생각엔 아마도 to think inside the box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지? 즉,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그러지만 앞에 있는 절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이 to 부정사 to think inside the box를 뜻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알겠죠? 자, sometimes, 때때로, however, 그러나, this, 이것은요, doesn't help, 돕지 않아요, you, 너가 뭐 하는 것을? solve, 푸는 것을 돕지 않는다는 거야. 뭘 푸는 것을? challenging한 문제, 즉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 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 help라는 변태동사가 나왔어요. 얘가 왜 변태동사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요거 알아두세요. help 다음에 얘 지금 오형식이잖아.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목적보호 요놈이 help면은 요놈이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두 개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solve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to solve도 가능하다는 거야. 됐죠? 때때로 이것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 디스,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의미상?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잘 생각해봐. 뭐 생겼어? 당연히 이거겠지. 인사이드 박스로 생각하는 거. 그것은 어려운 문제 푸는 거 도움 안 될 때도 있다고. 그죠? 자, try ing는 무슨 뜻?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s다.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죠. 시험 삼아 뭐뭐 하다. 자, 지금 이게 필기가 너무 축축축축 빨라갖고 어려우면은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멈추면서 한번 다시 봐. 필기를 하고. 그게 더 좋아. 알겠죠? 자, 그래서 stepping. 한번 발걸음을 해보라는 거야. outside your imaginary box니까 너의 상상력 박스 바깥으로 한번 step 걸어봐라. 나가봐라. 그리고 solve 풀어보라는 거야. 문제들을요. 어떠한 방법으로? 한 방법으로. 그지? 근데 어떤 방법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으로. 그지? 그래서 you 너가 have never thought이니까 과거부터 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죠. About, 그것에 대해서. 그지? Before,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et, 허용해라. 너의 상상력이 Fly, 날도록 허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너의 상상력 한번 날게 해봐. 여기도 체크해줘야겠죠. 왜?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나왔죠. 목적보호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사역동사는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알아? 몰라? 큰일 났어. 괜찮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돼. 근데 지금 일단 당장은 이렇게만 정리를 해놔. 알겠지?
지금은.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영상을 계속 보게 할 거예요. 제 문법 영상을 계속 추가로 보게 할 거야. 그럼 그거 보면서 따라와야 돼. 알겠지? 어? 아니, 이 영상은 따로 내가 찍어서 주고 내 문법 설명 영상은 따로 내가 또 줄게요. 예전에 많이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들. 그것들 다 자료로 너는 공부 두 배 한다 생각해. 알았지? 그렇게 해야 돼. 여태까지 안 했잖아. 그치? 그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이. 그치? 여태까지 안 했으면은 내가 오케이. 내가 안 했는 거 인정. 내가 더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해야지. 그치? 그렇잖아. 애들이 뛰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치? 내가 여태까지 놀았어. 펑펑. 그러다가 이제 나도 뛰어볼까? 그래서 뛰려고 그래. 그러면은 걔네들 이기려면 어떻게 뛰어야 돼? 더 빨리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걔네들 뛰고 있었잖아. 너 놀고 있었잖아. 그치? 뛰어볼까? 계속 벌어진다. 이거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뛰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더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지름길은 없어. 이거는 진리야.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는 건데 요행을 부리지 마. 요행.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걸려져 있다면은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는 길 그런 길은 없어. 알겠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던히 해야 돼.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어디 가서 막 그 뭐 조금만 들으면은 100점 맞는 뭐 이딴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알겠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진짜야. 자, first round, go beyond.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라운드라는 건데 가라는 거야. beyond. 어디 너머로 가라는 거야? what? 그건 너머로 가라는 거야. 자, what은 두 개로 항상 쪼갭니다. 역할이 두 개여야 돼. 그럼 뒤에서 쳐다야겠지. 너가 be used to. be used to는 무슨 뜻이 있어요? be used to. 요 to는 전치사입니다. 뜻은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즉, 요 to의 전치사가 또 온 거죠. 그래서 너가 익숙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가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면은 그것 너머로 가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가 익숙한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너가 익숙한 걸 넘어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자 가는 거야. going beyond. 그러면은 넘어서서 가는 건데 뭘 넘어서서 가냐면은 너가 used to 익숙한 그것을 넘어서서 가는 것.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치? 그럼 너가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가는 것은 요거의 주어가 요놈이 됩니다. can be, 될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될 수 있어?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어.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become, 되는 데 있어서.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너가 익숙한 걸 넘어서서 가는 게. here is question number one이 주어가 됩니다. here는 아까 유도부사 대열처럼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열은 해석을 안 하고요. here는요 그냥 여기라고 해석해도 더 좋아요. 그럼 해석이 뭐야? 비동사 하나밖에 안 나왔고 일형식이니까 question number one이 있다라고 하면 되지 여기에. 그지? 여기 질문 하나가 있어요. great 골퍼가 있어. 골프 선수. 근데 그 사람이 only 유일하게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hit 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볼을. 그지? 근데 3, 5, 7 또는 11야드를 칠 수 있다는 거야. 오직 여기에서만 성공적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데 탕 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on the final hole of the game. 게임의 가장 마지막 홀에서 즉 마지막 치는 거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he, 그는요 is, 있습니다 라는 거야. on, 어디에 있어? 그의 last shot이니까 마지막 샷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마지막 샷이야. 그지? Now, 이제 he, 그는요. have to 부정사는 뜻이 어떻게 돼? have to 부정사.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야. 모르면 다 써.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has to make, 그러니까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야. 20야드 스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얘는 지금 3, 5, 7, 11만 칠 수 있는 애야. 그지? 근데 20야드 남았어. 이제 20야드 쳐야 돼.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자, 만약에
보리. Doesn't direct go in이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row 굴러갈 거야. 뭘 지나쳐서? 그 구멍을 지나쳐서 두루루룩 지나가게 될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What is the lowest number of swings라고 하니까 자, 무엇이 가장 낮은 숫자일까? 스윙에. 근데 그 스윙은 어떤 스윙이냐면은 이것이 테이크, 걸리게 한다는 거야. 그 스윙을. 뭐 하는데? Successfully push이니까 넣는 것. 그지? 그럼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넣는 것은 would take니까 걸릴 거야. 뭐가 걸려? 가장 낮은 숫자의 그 number of swing이 걸릴 거라고. 그지? 근데 to 부정사에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있다는 건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이런 말 지금 다 알고 있니? 모르지.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거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성공적으로 넣는 것. 근데 여기서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은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은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이 행위를 하는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넣는 것은 걸린다야. 근데 누가 넣는 것? 그가 넣는 것. 그가 성공적으로 넣는 것은 아마 테이크 걸린다는 거야. 몇 번의 스윙이 걸릴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를 성공적으로 넣는데? 볼을요. 어디 속에? 구멍 속에. 즉, 봐봐. 20야드가 남았어. 20야드가 남았는데 내가 칠 수 있는 건 3, 5, 7, 11만 칠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20야드를 넘어가면은 얘가 굴러간다 그랬잖아. 아니면은 모자라도 굴러가고. 그런 상황이야. 그럼 우리 20야드를 깔끔하게 딱 치려고 하면은 그럼 몇 번 쳐야 돼? 3, 5, 7, 11만 할 수 있어. 3, 5, 7, 11이고 20야드야. 그럼 몇 번을 칠 수 있을까? 최소한으로 칠라 그러면. 7? 6? 어떻게? 어떻게 조합을 하면 20이 나와? 이 숫자를 조합을 해서 가장 적게 2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3, 5, 7, 11. 5랑. 3이랑 7. 그럼 4번 친다는 거네? 그지? 더 있나? 11을 치고 3을 3번 치거나. 어쨌든 다 4번이네? 그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지금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알겠지? 어쨌든 그거야. 그지? 자, here is a clue니까 뭐야? 여기에 이제 clue. 단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단서가 이제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근데 단서는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 당연히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력 밖을 해야 이제 단서가 좀 나오겠죠. What about? 이거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Thinking. 생각하는 건 어때? Outside the concept of the golfer. 그러면은 골퍼, 이 골프 치는 사람의 그러한 컨셉 밖으로 좀 생각하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골퍼야? 치고 있는 골퍼지. Straight direction이니까 뭐야? 직진으로 치고 있는, 직선으로 치고 있는 그러한 골퍼의 컨셉 밖에 조금 생각해 보는 건 어쩌냐는 거야. 그래서 그는 can hit, 칠 수 있어요. 자, diagonally는요, 대각선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안 치고 대각선으로 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As well, 마찬가지로. Did you get the word, answer? 그래서 당신은 얻었습니까? 대답을 얻었습니까? Is your answer four times? 당신의 답은 네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 얻어냈어? 당신의 답은 네 번이야? Actually, 사실은 by ing. 자, by ing 뜻 알아둡시다. 매우 잘 나옵니다. by ing. 뜻은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스윙함으로써
뭘 스윙함으로써? 투 타임, 두 번 스윙함으로써. For 11 yards니까 11야드 정도를 두 번 스윙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그럼으로써 골퍼는요, could successfully finish the game. 게임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20야드예요. 그죠? 그게 이제 골퍼가 쳐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직진으로만 생각했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치라 이거야. 여기 11, 이렇게 11. 이렇게 치면 완벽하잖아. 그치? 그럼 두 번에 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요거를 이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만 생각을 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의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Are you ready? 당신은요, 아이고야. 자, are you ready면은 당신은 ready, 준비가 됐느냐? 뭐를? 다음 퀘스천에 대한 준비가 됐나요? One day, 어느 날, farmer가 challenge an engineer, physicist, and mathematician을 challenge 했다라는 거는 약간 도전을 했다. 약간 이렇게 좀 도전, 그러니까 뭐랄까, 뭐 퀴즈를 냈다.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투어 게임이니까 한 게임에. 근데 in which입니다. which는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죠, 보통. 그죠? 근데 in which라는 거는 그것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in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지? 그것 속에서 한 사람, 어떤 사람? fence off니까.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은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fence off 하는 거야. 뭐를요? The largest area니까 가장 큰 지역을 fence off. fence는 울타리 세운다는 뜻이야. 울타리 세우는 사람. 뭘 가지고? 가장 적은 양의 와이어를 가지고. 그지? 가장 적은 그 철사를 가지고 가장 큰 지역을 울타리 지우는 사람. 그 사람이 in which니까 그 게임에서. 그지? 그 게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would win, 이기는. 그지? 그러한 게임에서 얘, 얘, 얘 세 명을 가지고 챌린지 시켰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것은요, seem, 보입니다. that, 이하라고 보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방법, 뭐? 생각의 그 자신의 방법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거는 뭐야?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엔지니어는요, 만들었어요. 큰 서클을요, 그녀의 와이어를 가지고. 여자였나 봐요. 자, 물리학자는요, 만들었어요. 한 긴 펜스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세요. 콤마 찍고 ing 일단 하나 알아둡시다. 자, 아까 콤마 찍고 위치는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석했지. 자, 일단은 기초만 갑니다. 가장 기초. 콤마 찍고 ing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갖고 가자는 거야. 그럼 뭐 하면서? using이니까 사용하면서. 뭐를요? 더 적은 와이어를. then 누구보다 더 적은 와이어야? 엔지니어의 것. 그지? 여기서 engineers라고 나왔으니까 apostrophe s. 엔지니어의 와이어보다 더 적은 와이어를 사용하면서 긴 펜스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일단 누가 이겨? 요 둘 싸움에서는? 더 큰 원을 만진 사람이니까 아마 물리학자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더 봅시다. 그는, 요 물리학자는 이제 남잔가 봐요. 그지? 아까 저기 있는 여자였지. 그, 누구? 그니까, 누구였지? 까먹었어. 응? 그니까, 쉬가 누구였지? 나 치매 걸렸나봐. 누구였어? 아, 엔지니어. 야, 너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나이 40 먹은 선생님은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너는 좀 기억을 해야지. 자, 어쨌든, 이제 물리학자가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펜스는요, could be,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무한히 긴 straight line이니까 직선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한히 긴 직선 라인이. 그리고 아마 fence, 둘레를 친다라는 거지. 뭘 치냐면요, in half of the earth니까 지구의 반을, 그러니까 무한히 긴 직선이니까 지구의 반을 울타리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아마 지구의 반의 울타리를 친 이 물리학자가 이기게 되겠죠. 그죠? 왜? 철사를 무한히 가늘게 하면 쭉 무한히 길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Finally, 마침내 수학자가 웃었다는 거야. 그 나머지 둘한테 웃었대. 자, 여기 사실은 알아둬야 되는 거는요. The other two가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여기서의 the, 더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나머지라고 해석해주면 좀 좋아요. 그럼 나머지 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the other two가 왔다는 거 꼭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무튼 나머지 둘한테 좀 웃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했대? presented, 보여줬다라는 거야. 그녀의 아이디어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학자도 여자가 좀 되겠네요. 그죠? 아이디어를 보여준 거야, 농부한테. 왜? 농부가 지금 여기 약간 심판 같은 느낌이잖아. 그지? quite surprised. 얘도 역시나 분사 구문입니다. 아까 여기 뭐뭐 하면서도 분사 구문이었거든, 원래? 얘도 분사 구문이야. 뭐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냐면은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야.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분사 구문. 아까 얘도 분사 구문이었지. 얘 해석 어떻게 한다고? using. 컴마 찍고 using.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지. 자, 그럼 여기서는 surprised니까 무슨 뜻이면 좋을까? 뭐뭐? 되면서지. 이해돼?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지?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깜짝 놀라면서. 얘는 분사 구문이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깜짝 놀라면서 파머는요, announce, 발표했다는 거야. 데리아의 사실을. 뭐라고? 수학자가 위너라고 발표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아이디어가, 그녀의 아이디어가 뭔지가 이제 궁금해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 나오죠. 수학자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 수학자는요, had made니까 만들었다는 거야. 뭘 만들었대요? tiny fence를 만들었대요. 작은 울타리를. around herself니까 그녀 스스로 주위에. 그지? 그녀 주위에 작은 펜스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and, 그리고 said, 말했다는 거지. 뭐라고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I, 나는요, pants도 off 했다는 거야. The entire world. 온 세상을 울타리 쳤다는 거야.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뭘 제외하고? 이 작은 piece of land니까 땅의 작은 조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작은 땅의 조각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땅의 조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각이냐면은 어떤 땅의 조각이냐면은 I am standing on 이라고 해서 내가 위에 서고 있는 그 땅을 제외하고는 내가 다 펜스 쳤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울타리를 내 주위로 이렇게 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 땅을 친 게 아니라 이 땅의 울타리를 친 게 아니라 이 땅의 울타리를 친 거야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해돼? 이 기발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스메디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제외하고 전 지구의 모든 땅을 한 거고, 그지? 물리학자는 지구의 반을 먹은 거고, 그지? 엔지니어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크게 하나 한 거고, 그지? 그 얘기를 한 거네요. 기발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얘기를만 하지, 그지? 그러니까 역시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none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challenger들이니까 여기서의 다른 the other challenger들은 누굴 뜻하겠어? 엔지니어와 물리학자. 걔네들 중 어떤 사람들도 none이니까 하지 못했다는 거야. had expected이니까 기대하지 못했어. 그녀가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지. 뭘 말하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을 기대를 못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들은 head only focused니까 이미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야. on 어디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것이 뭔데? 동사니까 얘는 주어가 되겠지. 그지?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펜스 안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not the other around니까 other way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기대를 안 하고 집중을 안 하고 펜스 안에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the other way라고 하는 거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아웃사이더 the fence가 되겠죠? 아웃사이더 the fence. 바깥에.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니까. the other니까. 그 나머지 다른 방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에만 생각하고 뭐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the other way around는 뭐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what was outside the 뭐가 되겠어? fence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fence 안에 있는 것만 집중을 하고 fence 밖에 있는 거는 not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는 아마도 기억할 거야. 뭘 기억하냐면 스토리를. 뭐의 스토리냐면은 달걀. 뭐의 달걀? 콜럼버스 달걀의 이야기를 기억을 아마 할 거예요. 뭔지 아세요? 콜럼버스의 달걀? 저도 몰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몰라. 사람들은 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치? 나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말했어요. 콜럼버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절 이하라고 말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의 발견. 뭐의 발견? 신세계의 발견이 was not 아니었다라는 거야. A big deal. 큰건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지? 빡치겠죠? 콜럼버스는 목숨을 걸고 저거 한 거예요. 알고 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때, 발견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요? 콜럼버스 뒤에 묶여가지고 선원들한테 얻어맞고 있었어요. 거의 그 상황이었어. 왜냐면은 콜럼버스가 그 미국으로 이제 항해를 할 때, 왜 미국으로 항해했어요? 원래 미국으로 항해한 게 아니지? 원래 어디로 간 거였어? 원래 인도 갈라 그랬다고.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우리가 잠깐 지도를 그리면은. 유럽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그지? 여기 이렇게, 응?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그지? 여기에 이렇게 아시아가 있죠. 그죠? 그죠? 대충.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이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 약간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섬나라. 이상한 애들. 그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인도를 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인도인가? 이쯤에 가고 싶은 거야, 인도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로 가서 지구가 둥그니까 일로 도착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야, 얘네들은. 근데 알고 보니까 일로 갔는데 뭐가 나온 거야? 여기에? 이 대륙이 숨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길 도착한 거야, 그래서. 여긴 아니지. 정확히는 미국을 도착했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을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저기 뭐야. 여기 보면은 나중에 미국 쪽 가면은 미국 지도 같은 거 보면은 동인도 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왜 인도인지. 그지? 여기 원주민들 뭐라고 불러? 아니. 미국 원주민들 뭐라고 읽어? 뭐, 미국 원주민들 뭐라고 얘기해? 인디언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제 느낌이 와?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를 인도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야. 인도로 알고 있었어. 그러다가 콜럼버스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아, 여기가, 야,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야,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야, 인도가 아니야. 아무리 가도 안 나와. 야, 대륙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대륙이야. 엄청 커.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막 인도를 찾아가볼까 하면서 이제 걸어갔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걸어가도 안 나와. 막 물소만 이렇게 있고. 막안 나와, 인도가. 막 코끼리가 안 나와. 이런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났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갈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돼? 지구가 안 둥그니까. 떨어진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선원들이 계속 가는데 안 나와. 근데 이때 당시에 지구를 관측했을 때 지금 현재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가깝다고 생각한 거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가면서 가고 있는데 계속 안 나와. 두렵기 시작하잖아, 선원들이. 그렇잖아. 야, 빨리 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콜럼버스 묶어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야, 빨리 배 돌려,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약간 과장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콜럼버스가 계속, 아, 아니야, 더 가면 갈 수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 막 어르고 달려면서, 야, 진짜 괜찮아, 괜찮아, 야, 가면 대박이야, 막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뭐가 한 마리 탁! 배에 탁 내리는 거야. 뭐, 갈매기 같은 애들이 탁 배에 내리는 거야. 갈매기는 뭐의 상징인데? 육지의 상징이잖아. 응. 왜냐면은, 바다 한가운데, 여기 그냥 망망대해에 갈매기가 여기까지 나올 리는 없잖아. 갈매기가 탁 앉는 거야. 이거 봐라. 대륙 있다. 해가지고 이제 더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발견하고, M1 여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죠. 아무튼.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그때 당시엔 정말 대단한 거지, 사실은. 그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마치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저기 뭐야, 예를 들면은 화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아니, 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달에 대한 인식이 없고 우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데 달이 보이잖아. 야, 저기 가서 살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저기 가서 살자 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었는데 왕복선을 안 만든 거야. 예를 들면. 야, 가서 살자야. 야, 저기 가서 도착하면 살수 있겠지야. 어떻게든 살겠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식량 같은 거좀 가져가가지고 저기서 살면 되지 않을까? 저기 딱 보니까 사람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간 거야.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죽으러 가는 거지, 거의. 가가지고 발견한 대단하죠. 아무튼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한 거야. So 그래서 그는요 물어봤다는 거야. 그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 애들한테 뭐 하라고? 여기서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그지? 그들에게 뭐 하라고 요청한 거야? 하라고. 뭘 하라고? 매우 간단한 일 하나를 하라고. 근데 어떠한 일이냐면은 만드는 일이야. 에그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쓰게 만드는 거지. upright니까 직선으로 서게 만드는.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아까 let이라는 놈. 사역동사라 그랬지. 그래서 목적부호가 뭐가 왔어? 생각 안 나지? 동사 원형이 오기로 했어요. make도 역시나 사역동사로서 목적부호가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모르면은 하나하나 알아두면 돼. 체크해두고. 알았죠? 그래서 달걀 하나를 업라이트니까 수직으로 세우게 하는 간단한 태스크를 하게끔 요청을 한 거야. 야, 별거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 그럼 너희들 달걀 세로로 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지? After a while, 한동안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gave up, 포기했어요. Clearly, 명확히도 making, 만들면서 그의 포인트를, 그리고 땅 컴마가 찍혔네? 그지? 그럼 얘는 지금 ing가 나오고 콤마가 땅 찍히면서 바로 주어 동사 나오지. 그럼 얘도 뭘까? 아까도 얘기했던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얘도. 그럼 분사구문의 가장 1번 해석은 뭐라고? 위에 살짝 봐봐. 분사구문의 가장 1번 해석은 뭐라고? 하면서. 그럼 making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만들면서, 그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만들면서, clearly는 명확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만들면서, 콜럼버스는 got the egg stand니까, egg를 세웠다라는 거야. on its end, 그의 끝으로. 그지? 자, by ing, 아까 했는데, 무슨 뜻이야? 앞에 봐봐. by ing, 아까 했어. 무슨 뜻이야? 아까 썼어, by ing. 어디 갔어? 응? 왼수야. 응? 첫 수업부터 왼수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네. 응, 괜찮아.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그럼 tapping. 침으로써야. it. 이것을. 어디에? on the table이니까 테이블에 침으로써 세로로 만들었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약간 찌그러뜨렸다라는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긴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 달걀이에요, 달걀. 달걀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세우라 그랬잖아. 다른 애들은 그냥 막 세우고 굴러떨어지겠다고 하고. 근데 얘는 뭐야? 톡톡톡톡톡톡 쳐가지고 요 밑을 살짝 찌그러뜨린 거야. 무슨 얘긴지 알지? 왜냐면 달걀이 얇은 막이 있잖아. 그래서 톡톡톡톡톡톡 치면은 어느 정도 찌그러지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나서 세웠다라는 거야. 이 애들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달걀을
약간 여기를 살짝 찌그러진 거지. 그럼 세울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죠. 무언가, like this, 이런 것과 같은 무언가가 is shown. shown은 보여주다고요. be shown이니까 수동태로 보여지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런 것과 같은 무언가가 너에게 보여졌을 때, 그럴 때 이것은 seem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지. 그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be easy니까 쉬운 것처럼 보여. at first glance니까 glance라고 하는 건 흘낏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봤을 때, 즉 첫눈에는. 그지? 일견에는 굉장히 쉬워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However,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비동사 하는 것이야. 그럼 얘도 하나 알아둡시다. 자, 제가 이렇게 따로 써주는 거는 정말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만 일단은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해석은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해석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지? 왜? 비동사 나왔으니까 보어로. 그지? 그러면은 처음인 거야. 근데 어떤 처음이야?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는? beyond what이니까 그것 너머로 생각하는. 그지? 그러니까 그것 너머로 생각하는 건데 어떤 건데? 너가 익숙한 것. 그것 너머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분석하다 보니까 좀 잘못 본것 같아요. 이거는 the first를 부사로 보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부사로 보고 요 to think를 비동사의 보어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뭐를요? 너가 익숙했던 것 너머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지. 됐죠? 다음입니다. 자, by ing. 뭐라고? 계속한다, 계속. 뭐야, by ing. 아니야, 써놨어. 아니. 생각함으로써. in a different way니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괜찮아. 너는요, 발견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요. at a whole new level of creativity니까, 창의력의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서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아주 창의력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그지? 그다음에 이거 사실 37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뭘 해버렸어. 그냥 합시다. 이거, 이것도 원래 크게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두 번째 라운드라는 거야. 두 번째. 사용하세요. 너의 상상력을.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to 부정사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to 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가장 1번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서야. 일단. 알겠지? 일단 그것만 알아둬. 일단. 물론 to 부정사도 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것만 하나 알아두세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뭘 확장시키기 위해서? what? 그것을. 그것이 뭔데? you can see니까. 너가 볼수 있는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너의 상상력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되겠네요. 됐죠? 다음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helpful. 이득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가주어고요. 여기서의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또한 helpful,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뭐야? to 부정사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야. 이해됐어? to 부정사하는 것은. 그럼 step이니까 걷는 거. out of, 어디 밖으로 걷는 거야? 너의 편안한 지역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거. 그거는 또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look, 보는 거. 뭘 보는 거야? beyond, 뭐 넘어서? Can see. 너가 볼수 있는 것을 넘어서를 look, 바라보는 거. 그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and의 병렬 구조는 뭐라는 거야? look이라는 놈과 요 step이라는 놈이 병렬 구조로 왔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to가 생략이 되겠죠. To look, to step. 요게 되는 건데 병력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할 게 많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많지. 그지? 미쳐버리겠죠? 그지? 일단은 수업 들어. 일단은 수업 듣고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문법을 막 갑자기 정리해 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가. 일단은.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차라리 그거를 조금 더 빨리 깨우치고 싶으면은, 아까도 봤다시피 제 저거 있잖아, 영상 있잖아. 거기 보면은 문법 탁, 제가 총 정리하는 특강 영상이 있어요. 그럼 특강 영상을 조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일단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 처음에 집어넣어야 될게 너무 많아. 좀 인정,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용하세요. 너의 상상력을. 너의 마지막 브레인 게임은요, begin,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 romantic story. 즉, 굉장히 뭔가 좀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브레인 게임인가 봐요. 한번 더 해봅시다. 자, 대열이 나왔죠? 이제 주어 동사 바뀔 거야. 일형식일 때. 그지? once는 부사입니다. 한때라는 뜻이고요. 그죠? 아직 동사 안 나왔어. 뭐가 동사야? lived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럼 당연히 주어는 뭐겠어? Rich King이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럼 대여는 해석 안 한다 그랬고, once는 한때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리브. 살았었다. 누가 살았대? 한 부유한 왕이 살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 ing가 나오고, 자, 컴마가 딱 찍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네? 아, 그럼 얘는 또 뭐라는 거야? 아까도 했었지. 분사, 그치. 구문. 해석은요? 그치. 뭐뭐 하면서가 가장 1번 해석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서야. 누구를요? 그의 와이프를 so much. 굉장히 많이 사랑하면서. 그는 원했다는 거야.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비동사인데 지금 보어를 안 받았지. 그러니까 있기를 원한 거야. 누구와 함께 있기를?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분사 구문이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 사실은.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기보다는 이런 해석은 어떠니, 혹시? 때문에라고 하면 조금 더 좋니? 어때? 그녀의 와이프를 so much, 굉장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기를, 영원히. 나쁘지 않지? 그지? 괜찮지? 하면서보단 좀더 낫지? 그래서 얘는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이제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선생님, 분사 구문은 해석 뭐뭐 하면서라면서요. 갑자기 때문에라고 하고, 뭐두 개를 비교해 놓고 얘가 좀더 낫지라고 하면 얘로 해석한다. 이게 무슨 개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법입니까? 분사 구문이 그래. 정말이야. 분사 구문은 원래 그따위로 해석하는 놈이야. 그냥 적당히. 진짜야. 진짜야. 나 거짓말 안 해요. 그냥 적당히 해석해 주는 게 분사 구문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왜 분사 구문이 이렇게 적당히 해석이 되는지는 그거는 분사 구문 파트를 좀더 공부를 하면 나오게 될 건데, 그지? 그거는 제가 또 링크를 따로 또 보내줄게요. 할것 되게 많아. 왜냐면은 솔직히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막다안 하지, 그지? 이거 다할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분석을 하는 거거든. 이거를 다할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느낌 오지? 이거 빡 힘들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일단 목표로 잡으세요. 100점을 맞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 알지?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어느 날 그는요 물어봤대. 아티스트에게 투부정사할 것을. 그러면 이제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아티스트한테 페인트할 것을 요청한 거야. 뭘 페인트하냐면요, 하나의 페인팅을, 그림을요. 뭐의 그림이냐면은 그 자신과 여왕의 그림을 그려줄 것을 요청한 거야. 그지?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데,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꾸며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그린 그 그림. 그지? 그다음에 요거는 그거의 그림의 제목인 것 같아요. Beautiful Queen이라는.
그러한 그림은 is pictured이니까 뭐 그림 그려졌습니다라는 거죠. above 위에 이제 딱 pictured 그려져서 올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 그림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알다시피 제가 지금 이 수업을 해야 되는 거를 안지가 지금 바로 수업을 하는지라 거의 지금 생으로 하는지라 그림을 못 구했어요. 아마 교과서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주어 동사가 이제 바뀌죠. 그럼 해석은 뭐야? 너의 퀘스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뭔데? 퀸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마 그림에 여왕이 안 나와 있나 봐. 그지? 그래서 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당신은요, 필요할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뭘 사용할 필요가 있냐면은 너의 창의성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 다 끝났는데 to 부정사가 나왔네? 해석 어떻게 한다고? 위에서. 괜찮아. 계속하면 돼. 자, 뭐 하기 위해서? To see her. 그녀를 보기 위해서. 그녀를 보기 위해서는 너의 좀 창의력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해석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조금 중요한 문장이라서 이것도, 혹시라도 암기할 일이 있으면은, 얘를 조금 암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자, it is not until that divide the portrait into four squares that you can solve the questio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일단 알아두세요. 왜, 이거의 생성 원리는 제가 나중에 밝혀줄게요. 이,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자, it, 비동사, not until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대시 이렇게 나오고,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놈을 A라고 보고, 요 놈을 B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식처럼 일단은 알아두세요. 생성 원리는 나중에 제가 생성 원리를 밝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강조구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일단은요, it, be, not, until, A, that, B.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해석은요.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한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일단은. 일단 강조 구문에서 나온 구문인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너가 나눈다는 거야. 그 초상화를 뭐로? 네 가지의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고 비로소 너는 풀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풀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퀸이 어디 있느냐의 그 질문이 되겠지. 그지?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일단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요. 이거는 이제 제 강의 중에 이제 도치랑 강조. 그 구문을 설명하는 구분에서 보통 알려주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링크를 하나씩 다 보내줄게. 그래서 한 번씩 추가적으로 더 듣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집에 가셔갖고. 알겠지? 얘기하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더 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진짜야. 알겠지? 왕도는 없어요. 정도만 있습니다. 왕도라고 하는 거 왕의 길. 편한 길. 그런 건 없어. 정도만 있는 거야. 다. 올바른 길. 알겠지? 열심히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얘는 봐봐. 문장이랑 별 상관이 없죠? 딱 봐도. 콤마 찍히고 주어동사 나오니까. 그지? 문장이랑 별 상관없지. 이게 뭐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을까? 아까도 이상한 게 있었어. 문장 다 끝나고 to 부정사 나왔었지. 그럼 문장 다 끝나고 to 부정사 나왔다는 소리는 to 부정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지. 그지? 걔 해석 어떻게 했어 아까? 위에서. 라고 했지. 그럼 얘도 주어 동사랑 별 상관없는 놈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음악을 위해서 해석하면 돼. 알지? 일단은 그렇게 가자 이거야. 그러면 발견하기 위해서 뭐를요? 여왕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는 have to 부정사 아까도 했었죠. 뭐뭐 해야만 한다. turn 돌려야만 한다는 거야. squares 그 사각형들을 아까 사각형 4개로 나눴잖아. 그지?
그러니까 초상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이렇게 네 개로 나눴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거를 turn upside down이니까 뭐야? 위아래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 돌려야 된다는 거지. 그지? 또는 스위치,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들의 장소들을. 그러니까 얘도 위아래로 바꾸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퍼즐처럼.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야. 그걸 찾기 위해서. Now, 이제, do you see? 너는 do you see? 봅니까? 퀸의 뷰티풀한 아웃라인이 보입니까? 즉, 얘를 이렇게 뒤집고, 위아래를 뒤집고, 위치를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이제, 예쁜, 이렇게. 속눈썹, 이렇게. 입술,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네. 예쁘게 돼야 되는데. 망한 거 같죠? 미쳐버리겠네. 아무튼 이 아웃라인이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맨 처음에는 이게 섞여 있었나 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니까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왜 안 돼? 오케이. 자, 요것도 이제 하나 알아둡시다. Neither A nor B라고 하잖아요. A, B 둘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A, B 둘 다 아니다. 부정어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looking 보는 것, closely 가까이 at the king이니까 왕 앞에서 가까이 보는 것. 그리고 staring 얘도 역시나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at the yellow background. 그럼 뭐야? 노란색 배경을 응시하는 거나 왕을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 둘 다 아니라는 거야. can help니까 돕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죠? 부정어예요. 돕지 못한다는 거야. 뭐를요? 너가 뭐 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는 거야. 뭘 대답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돕지 못한다는 거야. 가까이서 보거나 막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조금 알아두면 좋겠는 게, 일단은 얘도 그냥 알아두세요. 얘도. 우리가 사역동사일 때 목적보어는 아까 동사 원형이 나왔지. 그지? 헬프는 특이한 놈이야. 헬프는 동사 원형이 안 나오고, 목적 보어에, 아, 동사 원형도 나오고, 투부정사도 나와요. 두 개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 앤서도 가능하고, 앤서도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알아주세요. 알겠지? However, 그러나, by ing. 이게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내가 옆에다 써놓은 거야. 정말 자주 나오는 거야. 뭐라고? 함으로써. 그치? 사용함으로써. 뭐를? 너의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너는 볼수 있다는 거야. 그 여성을요. 어디에? 초상화 속에. 그 여인을 볼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푸는 것, 뭘 푸는 것?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는 requires, 요구한다는 거야. imagination이니까 상상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지. 그치?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얘는 단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S가 와. 알겠죠? 자, 상상력은요, 하나의 능력이래요. 뭐 하는 능력이냐면은,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ability를 꾸며줍니다. 명사가 투부정사를 꾸며주잖아. 봐봐. 얘도 써놓읍시다. 너무 잘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 명사 있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요 명사를 딱 꾸며주잖아?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할, 하는, 했던 명사. 그럼 얘는 하는 능력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지. 그지? 그럼 만드는 능력이야. 상상력이라는 거는 만드는 능력이래. 뭘 만드냐면은 정신적인 그림. 무언가 정신적인 그림을 너의 마음속에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상상력이라는 거야. 됐죠? 자, what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what 다음에 물음표가 아니지. 그지? 그렇다는 소리는 what을 두 개로 항상 쪼갠다 그랬어요. 그럼 쪼개면 문장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 하나는 주어겠고. 그지? 하나는 요 is의 주어가 됩니다. 그지? 그리고 내가 얘는 그것이라고 일단은 해석하라 그랬어. 그지? 그럼 그것은 so interesting이니까 매우 흥미롭다지. 그지? About this ability니까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다는 거야, 그게. 그지? 그러나는 일단 빼. 그지? 그리고 그것은 that 이하의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시. 자, however, 그러나는 일단 빼버리고. 그지? 일단 그럼 제일 앞에 해석해보자. 그러나 이 능력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왜? 맛이 두 개잖아. 다시 한번 가볼게. 다시. 자, 그것은, 그러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가 첫 번째야.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은 데디아의 사실입니다. 두 개를 이제 합쳐보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왜 두 개니까 이제 합쳐야지. 한 문장이니까. 그럼 뭐야? 그 능력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것. 그것은 데디아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와도 어려워. 와도 어려워. 후회되지?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어? 지방에서 왔어? 주방에서 온 게 뭔 상관이야. 다 변명이지, 그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일단은 믿고 열심히 해. 그거밖에 없어.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알겠지? 열심히 안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 생김새는 거의 한 20대 초반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고마워, 끄덕여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데 보상받는 거. 의외로 다른 일들은 내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 진짜야. 근데, 공부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좀 빠가여도. 정말이야. 나 이제 머리 되게 무식했거든요. 그래도 진짜 하니까 되는 게 공부였던 것 같아. 딱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를 얼마나 잘 했느냐가 남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했잖아.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는 게 공부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는 말은 이 사람 열심히 했다라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뭐에 대해서 그러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큰 힘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 대학을 보고 판단을 안 하려고 잘 하거든? 최대한 대학 이런 학벌을 잘안 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판단이 서요. 그 정도야. 학력이 전부는 아니거든. 근데 확률. 괜찮을 사람일 확률은 더 높아. 내가 겪어본 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한번 열심히 해봐, 정말로. 뭐 사실 고등학교 때뭐 너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게임이랑 또뭐 있니? 게임이랑 공부랑 고등학교 때 너가 할수 있는 것들? 아니면 뭐 예체능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뭐 예체능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체육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할수 있는 거는 게임이랑 공부밖에 없어요. 굳이? 그렇잖아, 솔직히. 저도 그랬고요. 나도 뭐, 이 체력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거 별로 없었고, 그지? 그다음에 뭐 내가 그렇게 막 예체능에 대한 그런 뛰어난 능력도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나 이제 맨날 게임만 했지, 나는.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프로게이머 할건 아니었거든. 그지? 그럼 프로게이머 할거 아니었으면은, 그럼 이제 고민을 했어, 나는. 그러다 보니까, 딱히 할 만한 게 공부밖에 없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네. 그럼 공부라도 하자.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의외로 많이 남아, 공부하면은. 난 내가 영어 강사 할줄 몰랐거든. 진짜야. 나는 대학 가가지고, 저기 뭐야, 대학교 졸업하고 저 무역회사에서 일했었어요. 무역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다 영어로 먹고 살더라고. 무역회사도 다 영어거든. 메일도 다 영어로 쓰고요. 전화해가지고 다 외국인이랑 대화하고요. 다 영어로 하거든. 영어로 먹고 살았더라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계속. 지금도 이제 영어로 먹고 살잖아. 그 공부했던 게 나는 딱 수능 때까지 공부한 그 영어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의외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야. 뭐니 그래서. 아,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건요 능력이 되겠지? 상상력.
그 상상력에 대해서 가장 인터레스팅한 것은 어떠한 사실이냐면은 이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직 어디에 제한되지 않는 거야? 보는 것에 제한이 되지 않는 거지. 여기서 조금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건 요놈이 전치사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로 ing를 받았다.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보는 것에만 제한된 건 아니라는 거지. 뭘 보는 것? 그림을. 어디? 너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보는 것으로만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이 상상력이 가진 능력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요, 포함할 수 있어요. 모든 오감과 느낌, 센스와 느낌이니까 오감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매우 잘 going, 가고 있는 거야. 어디 너머로? 그건 너머로. 어떤 그건데? can be seen이니까 보여질 수 있는. be seen, seen은 보다인데 be seen이니까 보여지다지. 그지? 그럼 그것은 보여질 수 있다야. 그지? 그것은 보여질 수 있고 그것 넘어서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다시. 그것이야. 그럼 그것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어. 그지? 그리고 beyond니까 뭐뭐 넘어서지. 그것 넘어서야. 그것 넘어서와 그것은 보여질 수 있다. 두 개를 이제 합쳐보는 거야. 그럼 뭐야? 보여줄 수 있는 것 넘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금 어렵긴 합니다. what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다 적어놔. 거기에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 what을 좀 모르겠다. 그럼 what 부족.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적어놓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다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보충 설명으로 한번 다시 들어. 알겠죠? 자,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것. 뭐를요? 너의 상상력을 트레이닝 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컴바인, 합치는 거지. 모든 이러한 다섯 가지 감각과 에모션이니까 감정들. 요런 거를 합치는 너의 그 상상력이.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너의 상상력이 투부정사하게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너의 그러한 모든 다섯 가지 감각과 감정들을 섞게끔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것. 요놈이 주어고, 요놈이 동사가 됩니다. 그것은 돕는다는 거지. 뭘 도와요? 너가 투부정사하도록 돕겠네요. 강화하도록 돕는 거죠. 뭐를 강화해요? 너의 상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다시 또, 헬프라는 동사는 목적보호로 뭐뭐 받을 수 있다고? 동사원형과 투부정사 둘다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는 to strengthen이 나온 거고, 뭐도 가능하다? to를 생략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렵지? 자, 물음표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enjoy 즐겼습니까? 뭐를요? pumping up 하는 걸 즐겼습니까? pump up 하는 거.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는 enjoy의 목적으로는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일단 체크해 두세요. 빡세죠? 할거 되게 많지?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냥 해석만 쭉쭉 하면은 쉬워. 사실 솔직히. 쉬운데, 요거 하나하나 다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 아니, 어려워, 의외로. 까다롭고. 근데 이렇게 한번 할때 제대로 해야 돼. 펌핑업 하는 거야, 뭐를? 너의 브레인을요. with, 뭘 가지고? 이러한 두뇌 게임을 가지고 뇌를 이렇게 펌핑업 하는 거. 그런 거좀 즐겼니? 즐겼습니까? 아니요. 자, 생각하는 것. 박스 바깥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보일 거야. 어떻게 보일 거야? difficult. 어렵게 보일 거야, 처음에는. 그지? however. 그러나, 이것은요, get easy 하면은요,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떠한 상태가 되다. 자, 그것은 더 쉬워질 거야. 뭐 하면에 따라서, as 주어 동사, 너가 뭐뭐 하려고 애쓰는데 따라서, 애씀에 따라서, 뭐를요? 너의 그 boundary, 그 경계를 깨려고, 그러려고 애쓸 때마다 이것은 더욱더 쉬워질 거야. 뭐의 경계냐면요. 너의 낡은 생각 패턴의 경계들을 자꾸 깨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점점 더 쉬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
너가 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Open your mind, 너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let, 하게 하세요. 너의 창의력이 work, 작동하게 하세요.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럼 얘도 역시나 let이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 부호로 뭐가 왔어? 동사 원형이 맞죠. 그죠? 그래서 너의 상상력, 너의 창의력이 너를 위해서 work, 작동하도록 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좀 여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났습니다. 모든 본문이 끝났는데요. 본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명확하죠? 무슨 내용이야? 아니, 배 타고 신대륙 발견하는 게 내용이, 그게 내용이 아니지, 임마! 전체적인 내용, 이게, 주제가 뭐야, 주제가. 좀 다르게 생각해라. 그게 지금 주제가 되겠죠. 그렇지. 관점 바꿔서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큰 나무를 보는, 아니, 큰 숲을 보는 것보다 나무를 보는 걸 먼저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지? 나무를 보는 걸 연습을 할 거고요. 자,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랑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일단 1차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은 수업은 잠깐 여기서, 지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